삼채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로 잎은 부추, 뿌리는 인삼처럼 생겼으며 단맛, 쌉쌀한 맛, 매운맛 이렇게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삼채라 부릅니다. 신비의 채소인 삼채는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데 매우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맛이 인삼과 비슷해서 3000년 전부터 약용과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채는 엽산, 사포닌, 아연, 인, 망간, 칼륨, 칼슘,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C, 무기질, 요황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채소 중 가장 많은 유황을 함유하고 있는 삼채는 마늘보다 무려 6배 많은 유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잡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채의 유황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손상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강력한 살균 작용과 항균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삼채는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삼채에는 사포닌 성분이 산삼의 50배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이렇게 좋은 삼채는 감기나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삼채는 마트나 시장에 가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삼채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유황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식이유황은 우리 몸의 세포와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삼채는 혈압을 낮추어주고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어 고혈압은 물론 동맥경화, 심근경색,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삼채는 피를 맑게 해주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세포들의 생성을 촉진시켜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해독해주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삼채 뿌리를 꾸준히 드시면 체중을 줄여주고 체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삼채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하여 장 기능을 개선시키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삼채는 체내 유독가스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변비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삼채에는 유황 성분과 사포닌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이 혈당을 조절해주고 혈중에 있는 지질을 낮추어줍니다. 그래서 삼채는 인슐린 분비를 하는 췌장의 기능이 활발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어 당뇨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삼채는 성질이 따뜻해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잘 맞지만 몸이 따뜻한 분들은 되도록 소량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따뜻하신 분들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얼굴에 열이 나고 피부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에 의한 피부염 질환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아주 소량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삼채는 먹는 방법도 다양한데 뿌리, 잎 모두를 생으로 드실 수 있으며 고추장, 설탕, 식초 등을 넣어 무침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장아찌를 만들어 드셔도 되고 우유에 꿀을 넣고 믹서기에 갈아 마셔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